움직이는 의료봉사선을 운영하는 국제 NGO 단체 머시십이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병원선 글로벌 머시 건조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174m 길이의 3만 7천 톤급 대형 선박인 글로벌 머시는 6개의 수술실과 치료실, 강당, 체육시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머시십 로서 휘테코 회장은 글로벌 머시는 코로나19 취약계층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머시는 내년 하반기 건조가 마무리되면 아프리카로 떠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한국 사형 폐지 운동 범종교연합회가 사형제도 폐지 입법 촉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사형 폐지 운동 연합회 대표회장 문장식 목사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권을 누구에게도 위탁하지 않으셨다며 사형 집행은 신권에 도전하는 관제 살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오판으로 인한 사형 집행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면서 사형제도 폐지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구딜스토어와 한화이글스가 중증장애인 일자리 기금 마련을 위한 비대면 물품 기부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미랄복지재단은 구딜스토어 미랄 대전점에 한화 이글스 존을 마련해 선수들이 기부한 애장품, 선수들의 사인볼 등 다양한 기증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판매 수익금은 구딜스토어에서 일하는 장애인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됩니다. 예장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 신임 이사장에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2016년에 설립된 총회 교회 자립개발원은 임대료와 방송장비 지원, 목회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미자립교회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취임사에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말씀처럼 자립하는 모든 교회가 더 많이 베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한하은입니다.